수박 깎은 게 너무 오랜만이다. 그럼 현진아, 지금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딱풀이도 잘 키우자. 좋아. 자. 우린 부모가 처음이지만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고마워. 근데 나 뭐 좀 나중에 한 것 같아, 기분이 든다. 그래? 뭐? 용기가 생기기는 개뿔. 딱풀이! 딱풀이가 엄마 생각이 나는지 많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모유수유하는 아기한테 무턱대고 분유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엄마, 날 잊은 거야? 딱풀아. 엄마는 내가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딱풀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 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딱풀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이 좋았어. 그땐 우린 늘 함께였잖아. 딱풀아, 미안해. 가까이 오지 마요.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딱풀아. 어? 딱풀이가 보고 싶지 않대잖아요. 어서 가서 유축이나 해오세요. 돌아가세요. 네. 아이만 낳으면 당연히 생기는 게 모성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이상한 엄마였고. 네, 전무님. 아니요,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그 유텔라 거는 엄마가 되기 전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현재 퍼스널 컬러 진단 플랫폼들과 모유를 체결한 결과. 모유? 아, 죄송합니다. MOU. MOU를 체결한 결과 지금 정체된 수유가. 수유?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네. 정신없을 텐데 푹 쉬고 또 통화하자고. 하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람도 있는데 해보는 데까진 해보자. 양쪽으로 끼니까 더 젖소 같네. 어, 민수야. 사모님 바쁘세요? 뭐 좀. 왜? 퍼펌 크림 불량권. 호주 공장에서 100%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드리려고요. 까다로운 공장인데 고생했네. 고생은요. 전 한 거 없어요. 알렉스 이사님이 싹 다 처리해 주셨어요. 알렉스? 아, 그 새로 왔다는 이사? 그 사람은 어때? 미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좀 독특하세요. 독특? 네. 회식도 없고 야근도 없어요. 아, 뭐 맨날 본인이 칼퇴해 버리시니까. 뭐랄까 좀... 좀 개인주의적이구나? 아니요, 요즘 스타일이신 거죠.
솔직히 요즘 회식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 어제 윤대리 결혼기념이라고 꽃바구니를 준비해주셨더라고요. 그 뭐랄까 좀... 오지랖이 넓은 편? 에이, 완전 스윗하신 거죠. 이사님 오시고 요즘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요. 요즘... 좋아? 네, 배울 거 되게 많아요. 저희가 감히 생각도 안 한 브랜드 샤플도 입점시켜보신다고 막 트라이하고 계시거든요. 배포도 남다르고 너무 섬세하고... 민수야. 네, 사모님. 너 하반기 사업 보고서 정리 끝났니? 그거 회장님 대면 보고잖아. 아, 그거... 업무 시간에 쓸데없는 전화하지 말고 일에 집중해야지, 응? 합리적으로 야근 안 하려면. 끊어. 나도 좀 바쁘니까. 자, 알렉스? 정말이야? 회장님이 나 찾으셨다고? 네, 상무님 없이 이번 사업 보고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갈까? 상무님 와주시면 진짜 걱정 없죠. 진짜 제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 뭐 우리 민수 소원이라는데. 한번 노력해볼게. 그럼 수고해라. 그 순간 내게 필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모든 게 달라진 나에게 힘내라는 응원보다 더 힘이 되는 한마디는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난 달라진 게 없다고. 딱풀이 엄마. 어디 가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라. 그럼 오늘 늦으시겠네요. 아마 오후 늦게나 돌아올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에게 확인해주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상무님 방을 다른 분이 쓰고 계셔서. 아니야, 괜찮아. 아, 민수 선배는 금방 온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내가 확인한 건 내가 사라져도 문제없는 내가 살던 세계였다. 민수야, 사업 보고 언제 시작해? 아, 그거 상무님이 진짜 오실 줄 모르고요. 아까 알렉스 이사님이 대신 들어가셨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니야, 괜찮아. 상무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기 너무 이쁘죠. 상무님 닮았으면 진짜 이쁠 텐데. 이쁘지. 아, 나오신 김에 저희랑 차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알렉스 이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한 30분이면... 아니야. 나도 금방 나가봐야 돼. 네? 저기 아는 대표님이 화장품 론칭하셔서 그래서 나온 거야, 겸사겸사. 아, 그러시구나. 그래, 그럼 애써라. 수고. 아, 그래도 저희랑 차... 아니야, 아니야. 수고. 수고, 안녕. 무드 안녕.
지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어? 창문. 우리 상무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냐? 산후조리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고. 와. 제발 좀 가라, 응? 가라고 이 새끼야, 응? 중국 직원분들, 아 중국 파이어들도 같이 오셨구나. 같이 보시죠, 가자. 你是谁呀? 사라질 수 있다면 당장 사라지고 싶었다. 초라하게 쫓겨나는 것보단 사라지는 것 정말로 그 편이 덜 무서울 것 같았다.